아, 오늘 PT 나고 어몽인데요. 이것만 하고 맞춰야 될것 같네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PT 나고 어몽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There has been an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management. 여기서 우리가 파생명사를 찾아야 돼요. 일단 파생명사. 그쵸. 파생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파생명사 어떤 건가요? Agreement가 파생명사. 파란색으로 Agreement가 파생명사. 합의. Agreement는 합의. 합의니까 어떻게? 합의하다. 그러면 누가? 누가? PT인 어떻게? PT는 뭐다?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입니다. SS 주어 시그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다. Agreement 합의하다. 누가? 누가 합의합니까? 누가? Workers and management. Workers 노동자 management 경영자 경영진, 노동자와 경영진, 사용자, 뭐라고 합니까? 노사라고 하죠. 노사가.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했다. 끝. 쉽죠? 노사가 합의했다. There has been an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management. 아, 노동자와 경영 사이에, Agreement 동의가 있어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디어는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주어 장치하고 이제 파생명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There is a certain resemblance between the two stories. Resemblance. 이게 파생명사.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사점, 유사성이죠. 유사성. 유사. 유사성은 뭐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흡사하다. 무엇이 between은 뭐다? SS.com. SS는 이제 주어 시그널이죠. 누가? 무엇이? The two stories. 두 이야기가. 즉 뭐다? 두 이야기가 비슷하다. Certain은 뭐예요? Certain. 어떤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가 Certain.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I heard a lot of gossip among the women employees. Employees. 여기서는 gossip. 파생명사는 gossip. 가십인데, 가십은 험담이죠. 뒷담화. 뒷담화. 험담. 험담을 뭐 한다? 험담하다. 누가? 험담하다. 누가? Among은 뭐다? SS. 주어, signal. 다 이해하시죠? SS, 주어, signal. 주어, signal이에요. 주어, 신호. 누가? 여직원들. 여직원들이. 험담하다. 여직원들이 험담하는구나. 험담하는 것을 내가 오했다? 들었다. I heard. I heard. I heard.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구나. I heard. 여직원들이 험담해. 어떻게 험담해? 엄청 험담해. 엄청. A lot of. 엄청 험담해. 예, 의문만 파악하자고요, 그냥. 유문은 넘어가고. 여직원들이 엄청 험담해. 내가 들었어요. There is a lot of, 여기서 a lot of가 나왔네요. Teasing and fighting among the crew. Teasing and fighting은 teasing은 이제 야유, 조롱.
야유 조롱 파이팅 다툼. 이거 야유와 다툼은 어떻게 야유를 보내고 싸우다 다투다 해도 돼요. 조롱 야유 조롱 야유를 보내고 혹은 조롱하고 싸우다. 어떻게 엄청 얼라로브는 강조니까요. 강조니까요. 누가 어몽은 뭐다? SS. 어몽은 뭐다? SS. SS. 주어 신호. 누가? 승무원이나 크루는 승무원도 되고 패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원이 조롱하고 싸운다. 야유를 보내고 승무원이 야유를 보내고 싸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패거리가 야유를 보내고 싸운다. A lot of 엄청. 예, 문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승무원인지 패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패거리일 가능성은 높죠. 패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패거리도 써두세요. 예, 교재에다가 패거리도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 처리가 됐죠? 예. There is 이런 거는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시제만 파악하는 거예요. 시제만. 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I heard a lot of 아 여기는 아니구나. There is 이런 거는 시제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시제만. 번역을 굳이 안 하잖아요. 예. 번역을 굳이 안 하죠. 이런 거 시제만. 현재 완료? 완료 시제구나. 시제 파악만 하는 거예요. 완료구나. 완료 시제구나. 이제 시제 파악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볼게요. Globalization has started a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ations. Cooperation이 이게 바로 파생명사고요. BT는 뭐다? SS. BT나고 어몽은 SS 거의 대부분 99.99%가 주어 시그널이다 보시면 거의 무난합니다. 그러면 협력, 네, cooperation 협력. 이건 뭐다? 협력하다. 누가? 국가들이 between nations.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이 있었습니다. 협력할 때, 협력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국가들이 협력했다. 어떻게? 그러면 협력이 협력하다라고 바뀌었어요. 명사가 협력하다라고 바뀌었으니까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economic이라는 형용사는 뭘로 바뀌게 돼요? economically 부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당연히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부사는 당연히 동사를 수식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세계화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계화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바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학습 차원에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어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주어 시그널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어 시그널에 어떤 게 있었나요?
뭐 apostrophe s라든가 apostrophe s라든가 뭐 of도 있었죠. of도 있었고 뭐 among이나 between among이나 between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on the parts of 정도 등등등 주어 시그널은 여러 전치사도 될수 있고 명사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하고 오브가 같이 왔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이하고 오브가 같이 왔을 때는 무조건 바이가 주어 시그널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전치사들이 왔을 때, 다른 전치사나 apostrophe s나 뭐 어몽이 됐든 apostrophe s가 됐든 간에 이것들이 같이 왔을 때 주어는 무조건 바입니다. 바이는 무조건 주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수동태 바꿀 때 우리 기억나시죠? 수동태 어떻게 바꿉니까? 목적어를 쓰고 BPP 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이 쓰죠. 바이 다음에 주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가 주어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어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아, 바이는 주어구나. 바이는 무조건 주어다. 1순위 주어 시그널이 바이다. 무조건 S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에서 Any painting by Van Gogh is worth a fortune. 파생명사는 painting이죠. painting. 파생명사는 painting. 이게 그림이죠, 그림.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다 누가 바이죠 바이는 SS 바이는 SS 그래서 반 고흐가 누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군요. 그린 그림은 애니는 뭐예요? 애니 뭐든 anything any painting by Van Gogh is worth a fortune. worth a fortune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There has been years of hard fundraising by local people. Fundraising. 여기서 파생명사는 raising. 파생명사는 raising이죠. raising, 파생명사 raising. 이건 모금. 모금은 모금하다. 무엇을? 여기 하이픈으로 연결되면은요. 앞에 있는 게 목적어입니다. 이게 OS예요. OS는 뭐냐면 목적어 시그널. object signal. Object Signal의 약자 OS, Fund, 기금입니다.
무엇을? 기금을. 기금을 모금하다. 기금을 모금하다인데 어떻게? hard니까 hard.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빡세게. 열심히. hard. 열심히 기금을 모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는 무슨 signal? 바이는? 여기서 바이는? SS. 무조건 주어 시그널이에요. 바이는 무조건 주어 시그널이니까. 누가? 누가? 현지인이. Local people이. Local people. 현지인들이. 현지인이.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이 기금을 마련했다, 모금했다, 기금을 모금했다, 어떻게 열심히. 얼마 동안, 수년 동안. 정리하면, 현지인들은 수년간 기금을 열심히 모금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건.